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매일 오분 아침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한 풀립 김연희 마리아 수녀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입니다. 저는 매일 복음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. 거의 약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제가 휴식기를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심신으로 많이 좀 지쳐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차가 계속 달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?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. 또한 매일 오분 아침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졌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또한 도와주고 싶지만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힘드셨던 분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와 주님 사랑을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음반 7집을 작업을 하려다 이제 모두 중단합니다. 지금 이 세상이 더 많이 어려워지고 또 힘든 사람은 더더욱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수도자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를 사랑한다. 너는 나의 희망, 하늘이 내린 선물. 고개 들어 저 하늘을 보렴. 너를 축복하는 주님의 손길. 사랑하는 여러분, 주님께 눈을 마주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제 심신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하느님이 뜻하시는 날 여러분 다시 만나서 기쁘게 찬양하고 복음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이제는 멈춰서서 더 깊이 기도하고 영감을 통해서 새롭게 나는 풀립 김연희 마리아 수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더없는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쁜 신앙생활 하시고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